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전주에 모이는 2019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막이 올랐습니다. 남녀노소가 어우러져 실력을 뽐내고 소통하는 현장을 안승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한몸이 된 듯 역동적인 군무를 선보입니다. 화려한 돌려차기로 상대방을 제압합니다. 인간 타비로 높이 날아오르자 사방을 둘러싼 송판들이 순식간에 두동강 납니다. 절도 있는 태권도 품새에 힘이 넘칩니다. 외국에서 온 무도인의 매서운 눈빛과 현란한 연속 동작이 매트를 달굽니다. 외국인 선수들과 같이 실력을 기르고 우리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를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너무 행복하고 아울러 우승까지 해서 너무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질끈 동여맨 어린이 수련생. 야무진 발차기와 기합 소리로 실력을 뽐냅니다. 시합하고 보고 느낀 것이 저희가 실력 키우는데 도와줬으면 좋겠고 힘들게 연습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주에서 열린 국제 태권도 대회는 전 세계 태권도인이 모여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고 교류하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전주의 멋과 맛과 향을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모두 참여해서 전주를 좀 더 알리고자. 이번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는 오는 16일까지 나흘간 이어집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